제가 가려고 하다가 그 햇살이 역광을 비추는 바람에 좀 돌려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서 다시 이제 여기서 또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에요. 칼을 뽑았으면은 호박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춥습니다. 이쪽이 보이는 쪽이 계곡입니다. 계곡에서 맨날 가서 물 떠다가 밥해 먹은 데가 어제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수 하나 돼가지고 물 땡겨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먹방에는 김치가 출연했습니다. 기어이 김치. 그다음에 김. 그다음 오늘은 요것도 아이구요. 반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오늘 설날 아닙니까? 까치까치 설날이니까. 동치미도 또 가져가. 동치미. 동치미는 그 사실은 12월 12일 날 동지에 먹으려고 동치미를 했는데 그때 안 익어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20개 담갔는데 여기서 나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이 올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제 가족이 없으니까. 저는 구독자님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아이고, 해서 들어오니까 또 따시지네. 아이고, 뜨거워진다, 뜨거워져. 날씨가 추워서 끓지도 안 해. 한번 끓었는데도 확 끓지를 못하는 거야. 추우니까. 이거 내가 뜨거운 걸못 먹어가지고 넓은 걸로 해서 척척 걸쳐갖고 먹을래 했더만은. 다 끓었는데도 아들이 막 추우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이. 그래도 내가 말이야, 너희들 주인 아니냐. 지인이 좀 먹으려 하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말이야, 응? 그럴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런 가족 노력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어긋나지. 이제 너는 이제 나한테 팽 당했다, 팽. 너의 할 일을 끝냈으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좀 불을 끓여주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 내가 먹어야 된다. 이제 내가 먹는 내가 주인공이지. 안도하고. 아유, 국물이 딱 시원한 적당한 시원한데. 표고. 자, 알았다. 기분 좋나? 어디서 얻어 많이 얻어 먹었어? 나도 먹을 거 없다. 나도 내 떡국 한 그릇, 이 설날이 떡국 한 그릇 먹기도 어려운데. 제잘된 지좀 알아. 에휴, 됐다, 마.
아유, 그래도 숙향이 나서 좋아요, 숙향이. 맛 좋습니다. 오늘은 2찬으로 먹습니다. 김치? 동치미. 네. 동치미는 젓가락으로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동치미에 대한. 따뜻해. 아우, 해장은 너무 해먹어. 따뜻해. 눈물 나도록 행복합니다. 김이나 젓가락 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일자를 먹고 강제 여기다가 이제 사료 해서 줘야죠. 떡입니다. 끓이면 좀 허전할 건데, 또 김치만두를 또 넣으니까 또 새로운 또 다른 맛이 나요. 제가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유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안 일을 도시면 이것저것 다 맨날 시원치 않습니다. 먹는 거는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젊을 때 보니까 이번엔부터는 좀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하기사 지금까지 제가 구독자가 여름이 지나고 구독자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이 쏙 들어오길래 아이고 희한하다 씨 어째 내 같은 그거를 보고서 구독이 들어오는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120명이 모였으니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늘어났으니 이제 저도 이제 뭐 있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감. 발목 잡힌 건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흐를 때,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남들처럼 막 되게 개인적으로 막 착착착 그래 못합니다. 그리고 또글 쓰는 것도 뭐 이렇게 대략 준비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 생각나는 대로 쓰고 맙니다. 깊게 생각하고 골치 아프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생계 때문에 막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농부성은 또뭐 먹는 거야 아마 밭에 나오니까. 만두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올라가서 오늘은 정초잖아요.
방해부를 떼놓고 아침에. 조용히.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다 얼었습니다. 동춤에도 이가 시릴 정도로 춥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무기가 발전하기 전에는 발톱하고 손톱,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우리 지금 개나 짐승들 말이야. 무뎌진 거죠, 이제. 무기가 생겼어. 이빨 막, 이빨을 물고 막, 머리로 막, 손톱을 가리키고 이러는 게 할 게 별 많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싸울 때는 막, 손톱을 막 뜯고, 머리카락 뽑고 그런 거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머리 뜯고 싸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싸우면. 저는 발뜨질 하든지, 뭐 주먹질 날라가지. 머리를 안 뜯었습니다. 저는 뜯겨봤습니다. 지금도 누가 성내면, 아이고, 내가 없는 머리털 뜯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지레 거물고 살 도망갑니다. 머리털을 깎기를 망정이지, 아이고, 머리털이 길러놨으면, 아이고, 절 떠나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속고 강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기회년 한 해 모든 소원하는 거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주였습니다.